네, 이번에 보여드릴 기타는 리미티드 한정판 한국에 최초로 들어왔죠. 아, 최초로. 네, 시리즈는 E25M의 T씨고요. 앞판을 구웠고 그 다음에 MR 마다가스카르 로즈우드 축구판인데 앞판부터 먼저 네, 보여드리면 앞판부터요? 이거 뽑기가 잘 된 건지 와 결이 기가 막힙니다. 일단 베어클루가 막 처음부터 끝까지 쫙 자글자글하게 들어갔고요. 와. 네, 결 촘촘한 것도 와 뽑기가 진짜 잘 된 것 같아요. 네, 그리고 뒷판도 한번 볼까요? 네. 네, 축구판 보시면 와 이게 바로 마다가스카 로즈우드입니다. 네, 굉장히 멋진데요. 네, 그래서 이게 지금 몇 대 없어요. 예약자들도 있고 한데 어쨌든 저희가 들어왔을 때 사운드 샘플을 찍어놔야 또 소리를 아시니까 지금 한번 연주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스트럼부터? 스트럼부터요? 네. 네. 마다가스카의 그 약간 다크하고 좀 진한 톤이 확실히 묻어나오는 것 같아요. 네. 핑거도 한번 들어볼까요? 네. 6번째 울림부터가 너무 좋은데요? 이게 와 어떤가요? 로즈 인디언 로즈우드하고 또 어떤 게 좀 다른 것 같으세요? 일단 개인적으로는 먼저는 뭔가 그냥 가볍게 먼저 개인적인 평을 하면은 확실히 마다가스카 로즈우드를 쓰면은 인디언 로즈우드에서 느끼지 못하는 약간 달콤한 톤이 일단은 더 추가가 되는 게 확실히 있고요. 네. 그 다음에 깊이감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. 네, 그래서 뭐 브라질리언 로즈우드를 쓰면은 더 이제 스펙트럼이 엄청 해상도도 올라가지만 스펙트럼도 넓어진다고들 많이 말씀하시는데 확실히 마다가스카를 쓰면 인디언 로즈우드보다 조금 더 깊이감 있는 소리를 좀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사실 뭐 다른 브랜드, 타 브랜드에서 마다가스카 로즈우드 쓰면 거의 커스텀으로 해서 최소한 700에서 1000만 원대 육박하는데 그렇죠. 지금 요거는 저희가 200만 원대 네, 200만 원대의 마다가스카 로즈우드를 경험하실 수 있고 또한 이스트만이 굉장히 소리가 요즘 많이 업그레이드 되고 있어서 정말 한 200만 원대의 좋은 기타 찾는 분들에게 강추천드립니다. 맞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몇 대 안 남았죠? 네, 몇 대 안 남았습니다. 이거 디자인도 너무 이뻐가지고요. 네, 이거... 얘네는 헤링본도 좀 바뀌었어요. 네. 그래서 헤링본도 좋고 마다가스카도 네. 뽑기가 잘 된 건지 혈이 되게 좋아요. 네, 감사합니다. 연주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